초간단 요리. 오늘은 매운 국물 닭발 만들어 볼게요. 아참, 구독자를 위한 신임유미 양념 세트 선물 이벤트를 매주하니까 댓글도 꼭 확인해봐. 청양고추와 대파는 잘게 쫑쫑 썰기. 묵부닭발 300g은 끓는 물에 소주 두 잔을 넣고 1분간 데친 다음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는 거야. 이제 냄비에 물 300ml 붓고 신임유미 만능 양념 소스 4스푼 60g, 국찌개 시즈닝 3스푼 30g, 다진 마늘 1스푼 넣고 잘 섞어줘. 그런 다음 닭발과 삶은 계란 넣은 후 중불에서 7분 정도만 끓여주는 거야.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 넣어주면 맛있는 국물 닭발 완성이요. 닭발 국물에 밥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 알지? 볶음밥 꼭 해서 먹고 다음 요리도 금방 준비해 올게. 맛있게 먹어.